여러분 안녕하세요. 비범이 홍자입니다. 오늘은 발 반사요법과 저희 신발의 유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한국 사람 치고서 이 그림 못 보신 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. 발의 각 부분들이 인체의 각 부분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. 저도 처음에 이것이 어떤 신비주의 입장인 건줄 알았더니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인체의 신경들은 각 부분들과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떤 신경이든지 홀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추신경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던 건 아니면 중추신경으로 올라가면서 다른 신경과 합쳐지든 또 때로는 합쳐졌다가 다시 분리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신경의 문합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경의 문합을 통해서 각 발바닥에 이러한 말초신경들이 이 인체의 어떤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반사요법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발바닥뿐만 아니라 손바닥에도 각 장기와 연결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.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역사가 되게 깊어요. 서양에서는 이집트 시대 때부터 이 그림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러한 발 반사 요법을 활용한 그런 신발들이 있죠. 즉, 이 부분, 그러니까 발바닥을 자극한 이러한 샌들을 신고 발바닥을 걷다 보면은 발바닥의 각 부분들이 자극이 된다는 것이죠. 이런 발 반사 요법 신발에는 이처럼 딱딱한 돌기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, 이런 것처럼 부드러운 돌기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. 그런데 아마 신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신발을 신고 일상생활하기에는 좀 아프죠. 자극이 너무 크고. 그래서 이런 신발들은 늘상 신는 게 아니라 잠깐 신는 것이죠. 그리고 자극이 실제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나 그런 것이 생길 수도 있고, 잘 신고 다니지 못하죠. 반면에, 저희 비바미 신발은 이러한 발 반사요법의 자극을 그대로 줄수 있죠. 발볼 넓은 신발과 발볼이 보통인 사람의 신발, 그 중간에 트레킹화. 저희는 그래서 발볼 사이즈가 세 가지입니다. 근데, 저희 신발은 모두 다 밑창이 얇은 맨발 신발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이런 자연스럽게 내가 걸어가면서 내 몸무게로 나한테 주는 진동, 충격, 그것으로써 자연스럽게 발 반사요법으로 해서 발바닥을 자극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 몸의 각 장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. 따라서 내 몸이 나한테 주는 것은 오히려 좋은 것이지만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충격을 주고 그런 것은 오래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발 반사요법 또는 발에 있는 어떤 경혈, 그런 것을 자극하고 싶을 때는 저희 비바미 신발을 신고 다니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였습니다. 여러분들의 좋아요, 구독, 비바미 신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애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